오늘은 이론상 법어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론상 법어의 본문을 보기 앞서서 이론상 법어가 정전에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목차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정전은 제1총서편, 제2교의편, 제3수행편으로 나뉩니다. 제1총서편에서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서를 공부했고, 제2교의편은 제1장 이론상, 그 다음 제2장 사은, 사요, 삼학팔조,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대 경영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장 일원상 중에서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 일원상 서원문까지 공부했고, 오늘 일원상 법어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 개송을 공부합니다. 한장 넘겨주십시오. 제목을 보겠습니다. 일원상 법어입니다. 일원상 법어에서 일원상은 교도들은 다 아시지만, 여기 동그라미 이제 원불교에서 모시고 있는 상이고요. 진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원불교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법어는 법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담겨 있는 말씀. 뭐 일원상 법어, 최초 법어, 뭐 정산종사 법어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일원상 법어는 일원상 진리를 담고 있는 법의 말씀.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장 넘겨주십시오. 네,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일환상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본문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상은 일원상의 약어입니다. 그리고 각하면은 깨달을 각자죠. 넘겨주십시오. 일원상의 진리 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1장 제1절 일원상의 진리에서 이미 나와 있죠.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조사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매결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하고 별 차별이 없는 자리며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 영지의 광명에 따라 대소 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며 선하고 별 차별이 생겨나며 어느 명상이 만연하여 시방상계 장중의 한 구슬 같이 드러나며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 관급에 은연 자지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5자의 일원상 법어입니다. 근데 왜 일원상이 아니라 이원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원상의 진리 아니면 일원상이라고 표현을 하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서 일원상을 오해할까봐 일부러 여기서는 마치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듯이 일부러 동그라미도 옆에 그려가면서 이 원상이라고 지금 여기의 진리라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원상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상의 진리는 언어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떠나서 좌선이나 입정, 뭐 의도 등으로 깨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깨달을 각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째,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압니다. 시방은 열 가지 방향, 동서남북, 동북 그런 팔방에다가 위아래까지 총열 가지 방향. 삼계는 뭐 여러 가지로 쓰인다고 적혀 있는데요. 결국 시방삼계는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우주 전체가 다 오가, 나오자, 집가자. 내 집의 소유. 내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방상계가 다 우리 집인 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또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우주 만물이 나랑 이 탁자가 배성애라는 이름, 탁자라는 이름이 있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또는 이 원상이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재불조사는 모두 제자 부처님 할때 부자 모든 부처님이고
조사. 조사는 불교의 종파를 연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되어 있지만 재불조사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부중생은 평범한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 재불조사의 성품, 범부중생의 성품이 일어나상인 걸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성품은 본 마음, 참 마음을 의미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추나추동에서 겨울이 오고 나서 다시 봄이 오듯 생로병사, 죽음이 있고 나서 다시 생이 있게 되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또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압니다. 인과보응은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이죠. 지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선한 원인이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면 낙을 받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런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음양상승에서 상승은 올라간다라는 의미의 상승이 아니라 서로 상자 이길 승자입니다. 서로 이긴다는 말이죠. 마치 낮과 밤이 될 때쯤에는 밤이 낮을 이기고, 또 밤에서 낮으로 바뀔 때는 낮이 밤을 이기듯이, 그냥 서로 이긴다는 뜻이지 일상적인 용어에서 쓰는 상승과는 다른 의미로 불교의 고유한 그 철학, 동양 철학에서의 고유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십시오. 또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이 원상이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상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그래서 원만 구족에서 원만은 모자라거나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원만하다, 뭐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그런 일상적인 의미의 원만 적인 의미도 당연히 포함은 하겠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거나 결함이 없는 거고, 구족은 갖출 구자, 만족할 족자, 모두 다 갖추어져 있다 뜻입니다. 제가 여기 영어를 써놓은 거는 그냥 멋부리려고 쓴게 아니라 perfect and complete, 원만이 perfect의 의미로 쓰인다는 의미이죠. 원만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의 성격이 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각정행, 바른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지공무사 는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옆에 적혀 있는 영어는 그냥 멋부리려고 쓴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제2절 일원상의 수행 내용에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표현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일원상이고 그 마음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상한 것이지요. 본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육군 하나하나씩을 언급하면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부상 것이도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육군, 안이비설신의는 저희 원불교나 불교 교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일부러 해설을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심신을 여섯 가지 기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쓴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은 육군을 사용할 때 지금 원만구족하고 지공부상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 오늘 대조하시면서 교문인 설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막 세상이 보이고, 평소와는 다르게 맛이 느껴지고, 평소와는 다른 마음을 내지요. 탐진치에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결국은 이참 마음을 모를 때는 내가 이 육근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각자의 생활을 대조해 보시면서 다음 장 넘기셔서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원상은, 같이 읽어주세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상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상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상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상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상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상한 것이로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는 게참 중요한 일일 텐데요. 저는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퇴근도 칼퇴를 할수 있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편입니다. 이 기회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해야 할 텐데요.
아내랑 함께 아침 좌선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아침에 못하면 밤에라도 꼭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주 만물이 둘이 아니라는 이 완성의 진리를 꼭 이 시간이 날 이때 꼭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 대할 때 눈, 귀, 코, 입 등을 사용할 때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산 이 원상으로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화두를 들고 생활하면서 무시선, 무처선으로 수행해 정진하겠습니다. 교문의 설법에 앞서서 워밍업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전 교의편의 이론상장에서 다섯 번째 이론상 법어입니다. 지난번에 이론상 서원문을 했고요. 오늘 이론상 법어를 그냥 함께 공부하는데 이론상 법어는 먼저 그 법어라 그랬잖아요. 예, 이론상 법어다. 법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만고의 어떤 법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고의 법의 기준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법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법어는 원기 26년도 그 1월 28일에 개송을 대종사님이 내놓으시죠. 개송을 내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법어를 내주셨습니다. 법어를. 그래서 보면 이 이론상이 큰 이론상이 있고 작은 이론상 6개가 있죠. 그죠? 예, 큰 이론상은 이 무슨 원상이냐면 이 깨달음의 이론상이고요. 진리의 이론상이고 작은 이론상은 그 이론상의 실천. 그래서 법어를 각행의 표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각행의 표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론상의 진리와 신앙과 수행 그리고 서원문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이론상 진리를 깨쳤다면 이걸 확인해 봐라. 그래서 앞에 큰 이론상은 그 깨친 그 자리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내놓으신 법문이고 뒤에 이제 그 여섯 가지 이론상이 있는 것은 그러면 그 깨달은 그 자리에 바탕해서 그렇게 육군을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는 성불 뒤에는 재중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앞에는 정각, 뒤에는 정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이론상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랬습니다. 이 원상, 이 원상은 뭐예요? 앞에 이론상의 진리와 신앙과 수행, 서원문에 밝혀놨던 그 원상이고 또는 그 그림으로 그려진 요거. 요게 뭐예요? 예? 요게 뭐예요? 원상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동안에 공부했던, 지난번에 했던 걸로 하면 언어도단의 입장처. 이 자리가 언어도단의 입장처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뭐라고 말할 거냐? 뭐라고 말할 거냐? 그걸 뭐라고 말하니까 그냥 마음이다, 뭐 성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를 말할 거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또 능이 유무초로 생사문이야 이것이. 그래서 진공하면서 묘유해. 이것이 이런 쌍자리다 그 말이야. 이것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그것이 바로 이런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면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더라
그것은 여기에서 다 나왔어. 우주만유가 여기에서 다 우주만유가 나온 거예요. 요것이 다 사은이에요. 사은, 사은. 우주만유가 전부 이 걸리고 막힘이 없어서 환해하는 이거, 이것이 바로 이론상이더라. 이 자리를 깨쳤는가 안 깨쳤나를 오늘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랬어요. 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각하면 기분 좋으니까 막걸리 한잔 해야 하나? 기분은 좋을 것 같죠? 대종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깨달으시고 나서 남학신을 신고 영산을, 그 산을 그냥 한 바퀴 뛰어다니다시피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렇게 구도를 하시고, 뭐, 여기에 그냥 뭐여, 어? 딱지가 지도록 사람 같지도 않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자리를 탁 알고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같이 고생하지 마라. 몸 상하면서 내가 다 가르쳐줄게. 대종사님이 당대에 이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며 재불재생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생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진짜 깨쳤을 거예요. 여러분 다 깨치셨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부가 달라져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죠? 어떤 서원을 반주한다거나 목적이나 또는 어떤 교법을 반주한다거나 뭐 인과 반주를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그 반조 신심을 반조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깔아놓고 무슨 반조가 되느냐? 바로 회강 반조, 자성 반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견성을 해야 비로소 자성 반조를 할 수 있어요. 자성 반조를 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남들 흉내밖에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문 대조하는 거죠. 분별로서 분별 대치하고 말이죠. 그러나 자성을 이 자리를 알 것 같으면 여기다 항상 갖다 비춰보면, 비춰버리면 그냥 끝나버려.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짓밟을 수도 없고 이건 뭐 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탁 비추면 되는 거네. 이건 잊어버릴 수도 없던 것이요. 없어지지도 않아. 이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세상에 나는 알고 살아야지. 무엇이 나인지도 모르고 마치 나무다리 긁다가 죽으면 내 다리 시원한 줄 알았더니 나무다리 긁었어. 나를 위해서 산다고 여태 살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아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원통하다고 생각해요. 뭐 내 지갑 잊어버리고 뭐 어디 뭐 사기당해갖고 우리 집이 날라가버리고 이런 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회사가 부도나버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를 모르고 산다? 나를 알고 산다. 아이고, 참말로. 이 지금 지구 이 인류 중에 나를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겨우 안다는 것이 육신이 난다. 내 명예가 나다. 나라고 이름 지어진 나가 나다. 나라는 뭐 실체가 있어갖고 이런 것이 뭐 있겠지. 부모로부터 받은 나가 나다. 이것을 나로 알고 되게 살아가더라.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나를 진짜 알아야지 나를 위해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를 알아야지 나를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여러분 뭘 위해서 사세요? 자, 시방 3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안다. 즉, 이 자리를 알면 시방 3계가 오가의 소유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전세 계약할 때 전세 계약서 있고 집 있는 사람은 이전 등기 다 하셨죠? 등기소에다가. 그죠? 그런데 요것은 이전 등기 할 필요가 없네.
예. 이젠 듣기 할 필요 없어. 죽으면 또 집은 다른 사람한테 아들한테 넘어가든가 뭐 넘어가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집 처음에 얻고 나서 얼마나 좋았어? 응? 누가 그러대 막 잠이 안 오더라고 그냥. 하,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대야. 에? 그것도 집인데 진짜 집이 있어 진짜 집이. 진짜 집이 있다. 그 이쪽에 보면 대산중사께서 원기 42년 겨울에 관촌에 계실 때 어떤 기독교 장로가 대산중사에 아침마다 보면 앉아있어. 예. 이게 아침마다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산중사께서 천하 사람이 다 내버려둔 주인 없는 물건에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합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없는 물건에 주인 되는 공부를 한다. 요건 주인이 없는가 봐. 나무 집에 들어가 보세요. 가택 침입해갖고 주인이장 당장 경찰 불러버리지요. 근데 요것은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장로가 묻기를 천하의 크고 작은 물건 중 주인 없는 물건이 어디 있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산중사께서 나는 허공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공은 뭐예요? 이 공기가 H2 뭐 이렇게 공기가 있는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 무형의 텅 빈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공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인들이 소유하신 물건으로 도둑맞을 염려가 없어서 좋습니다. 성인들은 이걸 소유하고 있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일생 농사 지어갖고 창고에다가 그냥 탁 탈곡해갖고 곡식을 넣어놓고 아 이제 가만히 본 게 죽을 때가 됐네. 음이 어쨌구나. 여태 지은 농사 어쨌구나. 예, 고개가를 자꾸 창고를 향해 그러다 갔네. 갔어. 그 어디로 가? 이 영감이 어디로 가요? 창고로 가네. 창고. 내 것이다 하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에? 뭐 갖고 나오셨어요? 뭐 갖고? 에? 카드 갖고 나왔어? 집 갖고 나왔어? 그 서품 17장에 보면 보통 범부들은 국한된 소유물밖에 자기 소유가 아니야. 그리고 국한된 집이 자기 집이야. 그리고 국한된 식구들, 권속이 식구지요. 식구밖에 자기 식구가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들께서는 우주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네.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아따. 통 크네 그냥. 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런 그 심정으로 사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한 놈이다. 내가 출가하니까 우리 친구놈들이 아까운 놈 하나 베려버렸대야. 우리 친구놈이 제일 못 산 놈이 학교 선생하네 지금. 에? 우리 모임에. 야, 우리 모임하면 난 돈도 안 내네. 너는 빠져라. 돈 내지 마라. 돈 못 본 게 빠져라 이놈아.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랑 이렇게 지갑에 돈이 없으면 친구들한테 절대 연락 안 했습니다. 아, 지갑에 돈이 없이 어떻게 연락해요? 만나면 돈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막 빌붙기도 그러고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어깨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없어 그냥. 아 근데 온불교 들어와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이 일주일 2일도 사네 내가. 하나 어깨가 처지질 않아요. 뭔 배짱인가 모르겠어. 시방삼계를 소유해야지. 이게 이걸 소유하지 못하니까 교당에 나오다가 뭐 부도나 쓴 게 교당 안 나와요. 뭐 어? 회사가 요새 안 되니까 안 나와요. 잘 되니까 안 나와요. 뭘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놈의 것장.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그냥 겁나게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프고 그냥 오늘 또 내일 또 그냥 아 열심히는 살아야지. 응? 열심히는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 중에 딱이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해요? 딱이 참마음 이 이런 자리를 텅 비어서 훤해갖고 밝은 이것을 내가 가슴속에 딱 품고 다니면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고 돈도요 벌라고 맘만 먹으면 벌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자리에는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가 다 갖춰져 있거든. 그래서 한마음 탁 내면 정광석화 같지 그냥. 사람들이 그랬대. 우리 정산종사랑 보면은 맨날 조실에 가만 앉아있으니까 한가한 줄 알았대야. 아, 누가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교무님은 일요일날 법회, 토요일날 법회 보고 주중에 뭐 드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맨날 논다 내가 그랬지. 예. 이 성자들은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정광석같이 빨라. 그 일할 때도. 얼마나 큰 일을 하십니까, 그냥. 지금 각 교당에 막 뭐 원운 방송 통해갖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있죠? 그 원운 방송 그거 하려고 우리 저 좌산 상사님 얼마나 그냥 다른 종교인들이 그거 절대 되는가 봐라 그랬대요. 기억이 되게 만들어. 정산 종사님 뭐 학교 그 뭐 원광대학이니 뭐니 뭐 그 중생들은 죽어라! 일생 노력해갖고 집안 채도 하나 겨우 장만 얼뚱말뚱하고 겨우 그냥 지 새끼 한둥 키우는데 그냥 온 정신 다 키우는데 아이 정산종사나 대종사님 같은 데는 식구들을 그냥 일체 생명을 다 키우면서 그냥 뭐 돈으로 따져도 뭐 게임도 안 되네. 그 아주 간단하면서 좋은 법문이 그거 있죠. 그 한 생각 사가 없는 사람은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겠어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 뭐 있죠? 그죠? 흔히 아는 게 있죠? 그게 아는 이것이다 하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들어서 안다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알아. 이것이다는 없다는 것이 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상계가 다 그대로 톡 터져서 하나지.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긴 해도 나도 아직 이제 도력이 약해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놀랄 때가 많아. 마음 먹으면 탁탁 됩니다. 마음 먹으면 막 이 도저히 보통 얼른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 탁탁탁탁 풀려나가고 됩니다. 이게 그게 뭐냐, 사가 없으면 천지 기운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막 지 노력으로 달려가는데 도망가 버려. 불보살들은 가만 사가 없이 그냥 딱 비우고 있는데 막 와버려. 쫓아가면 도망가 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와버리네. 요걸 알면 참 그 괜찮은데.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거 있죠? 성가 138장. 우리 대산종사님 시잖아요.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나 아님이 없다 이거죠. 나다 하는 것이 있는 순간 너가 있게 되고 간격과 차별이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가 없으면 모두가 나야. 너가 없어버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라는 게 없어. 텅 비어가지고 텅 비어서 툭 터졌어. 그러니까 나 아님이 없지. 내 집 없으면 천하가 내 집이라. 집 있으면서 집 없다 그러세요. 그래도 집도 없으면서 내 집 없다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내 집이 있으나 없으나 천하가 내 집이에요. 있어도 천하가 내 집이고 없어도 천하가 내 집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나요? 내 고향이다. 내 본래 면목자리다.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래 면목. 이 텅 비어서 지금 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바로 내 본래 면목자리요. 이게 삼세의 모든 성자와 부처님들은 어디에 사셔? 어디에 머물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 마음자리 텅 비어서 훤해가고 밝은 이 마음자리에서 항상 머물러 있지. 그래서 마음을 낼 때는 정광석화같이 내는 거예요.
그 불지품 17장의 이야기 아시죠? 아따, 저 사람은 철도를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자고 좋고 아니 그러니까 에이 나 같으면 소유 안 하겠다. 뭐더라고 내가 저 회사 갖고 있으면서 직원들 머리 쓰고 그냥 이것저것 고장 나면 고치고 그렇게 고생하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없어도 좋다. 아니 내가 돈 내면 뭐 못 타라 건다냐? 다 타라 건다냐? 오히려 머리 안 아프고 더 좋다 그냥. 에? 꼭 내 앞으로 내가 그냥 이전 듣기를 해야요. 이 청춘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 전부 장신 토지를 시사했어요. 예. 여러분, 자기를 비워버리거나,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놓아버릴 때 선물이 오는 거예요. 어떤 자기예요? 무명의 자기요? 욕심의 자기라. 욕심이 많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 욕심이 그냥 탁 놔버리면 그냥 얼마나 개안한가 몰라 그냥 탁 서는다고 앉아있으면 탁 그냥 하나가 돼버리네. 마음법이 다 귀일이야 결국은.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이 우주 만유가 이 마음 외에 없어요. 그래 처처불상이야. 우리 조성광하고 전웅광 스님이 남중리에서 노송이 소나무 늙은 소나무가 그냥 멋들어지게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저거 갖다가 그냥 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이? 에? 왜 이렇게 좁은 생각, 어? 작은 마음을 내냐? 차별과 간격을 아직 초월하지 못했다. 너희는, 어? 아니 무궁한 보물, 무궁한 묘리, 무궁한 조화가 다 갖춰져 있는데 뭘 그렇게 내 앞에다만 갖다 놓으려 그러냐? 그거 우주의 번가다. 우주의 번가짜리를 알면 그거 다 내 거다. 그거 어떻게 한답니까? 그거 삼대력이다. 삼대력 수양연구 지사력이다. 그거 어떻게 얻는답니까? 그거 신분성이다. 한 번은 저기 정산 중사님 앞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 여기 총비 보니까 멋있는 단풍나무가 없네요. 이게 저기 있잖아 그랬어요. 어디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게, 아 저기 어디 있는 게 대장사 있다. 그러니까 국한이 범부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앞에다 갖다 놔야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뉴욕 있어 없어? 지금 뉴욕 있어 없어? 가봤어? 난 가봤는데 안 가보든 가보든 있어 지금. 네. 내 눈에 없으면 없는 건가? 내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딱 알면 그 사람은 이 자리를 깨쳤다 그래. 이 자리를 깨쳤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산 종사님은 대종사님 만나갖고 싹 내놔버렸어. 당신 재산, 당신 새끼들, 당신 집안 식구들 다 대종사님한테 다 바쳐버렸어. 그럼 거지 되어버렸죠 지금. 어? 거지 되어버렸지. 다 내놔버렸고. 정산종사같이 부자가 어딨어? 다 내놔버렸는데 정산종사같이 부자가 어딨냐고. 전탈전여라 그러거든. 전부 뺏어가버리고 다 주는 거예요. 그 글드만 나라는 것을 놔버리면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은 착각하더만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때가 있는데 탁 발심 신심이 날 때도 재밌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서원을 세울 때도 재밌고요. 아,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를 말해갖고 지금 대종사님 그러셨구나 하고 그냥 탁 알았을 때 그냥 얼마나 좋은지. 혼자 그냥 눈물도 흘리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냥 별짓거리 다 해. 어메 오늘 또 돈이 없고 내일 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민하고 사는 거다고는 천지 차이지.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안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그 뉴스를 봤어. 그랬더니 오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폭탄 터졌네.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면 내 식구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고 돈은 못 돌려준다 하더라도 마음을 어때요? 반드시 신고를 올리게 돼 있어. 그게 오가 소유인 줄 아는 사람이야. 북한은 우리 집안 식구들 귀 아니야. 북한 막 빨갱이들이요? 예? 죽일 놈들이야 그냥? 아, 우리 식구야. 북한이 중세 그냥 죽일 놈들. 이번에 대선 토론한 거 보니까 그냥 저놈은 죽일 놈이야 말해야지 그냥 막 거두만 주적이 안 돼. 주적 그냥. 아니 한양비 한양제지 아니요? 법문에서 마냥 하나인가? 시방 3계가 다 내 소유니까 어떠겠어요? 시방 3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심이 나오게 돼 있죠. 주인은 공심이 나와요. 주인은 주인이 어떻게 쓴다고? 자, 이게 왕자네. 왕보다 탁 윗자리가 주요. 왕보다도 높은 자리에요. 주인은 시방 3계를 소유한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은 어쩌냐? 당연히 공심이 가지게 돼 있어요. 공심. 그리고 아까 그렇게 어렵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자비심이 나오게 돼 있지. 도와주고 싶고 안 됐다. 어떻게 할까? 대종사님은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의식 안 했어요. 오직 있으면 여러분이 황희천 같은 사람이 우리 회상 말아먹으려고 온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대종사님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식구요! 불공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일본 경찰라도 불공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해라. 왜? 다 내 식구니까. 내 식구니까. 응? 그래서 이 중생들은 차별하고 이 간격을 두는 것, 상대의 세계에 그냥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상대의 세계에 살아. 아이고, 좋은 놈, 싫은 놈, 이쁜 놈, 미운 놈. 응? 착한 놈, 안 착한 놈. 착하도 안 착하도 다 뭐예요? 하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이면서 둘이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그래서 참 원불교를 댕기셔도 원불교 잘 되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나는 내가 일요일날 와서 법회 본 것도 고맙게 생각해라이. 그 사람은 주인 아니요. 주인 아니요. 자기라는 것에 딱 지금 가려져 있거든. 참 그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애들이 그 나 없다 나 없다 하면서 머리빡 쳐받고 구석대기 이렇게 있는 거 봤지? 궁뎅이 내밀고 꼭 그와 같이 살아요. 우리 중생들은 자기밖에 안 보여. 얘들하고 똑같아. 허다가 말아버리고. 주인이 허다 말든가요? 허다 말아? 주인은 허다 말지 않아요. 허다 말지 않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방상계가 오과의 소유인 줄 알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사실은요. 이 법원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무엇이 나냐 이거죠. 무엇이 나요? 나 없는 나가 나요. 나라고 할 것이 없거든. 이것이 다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하나요. 우주만유가 다 하나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봐. 눈 떴을 때는 그냥 막 다 각각이죠. 눈 감으면 뭐가 있어요? 각각 아니지? 떠보세요. 이 중생은 눈을 이렇게 뜨고만 살아, 뜨고만. 전부 각각만 보고 살아. 감고 뜨고, 감고 뜨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압니다. 또는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또는은 뭐예요? 아까 이론상 진리가 제가 지금 소유를 아는 이론상 진리 따로 있고 뭐 둘이 아닌 이론상 진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알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는 그냥 혹시나 이렇게 말란가 하고 또 하나 더 내준 거예요.
진리, 새로운 진리를 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내놓은 것이에요. 또는 그것은 예. 자,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면, 자,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예? 종교 간의 전쟁도 다 없어질 것이고, 예? 국가 간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질 거예요. 제가 원불교 와서 참 좋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여기 상처가 탁 났어요. 탁 났어요. 그럼 피가 탁 나.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받아갖고, 오, 상처 났네? 이거 손해배상해 왔나? 그래요? 그렇지 않죠?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피가 안 나오게 하면서, 뭐, 바를 거 있나? 이렇게 하죠. 이게 불보살들은 세상을 볼 때 이런 눈이라는 거예요. 도와줄까 말까? 손해배상 청구하냐? 이런 짓거리 안 한다니까. 예? 뭔 말인지 모르네. 하나잖아요. 이 손이 따로가 아니에요. 이 손이 내 몸이고 이 내 몸이 나예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이름은 다 각각 다르지만 나와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러니까 대산중사에서 하나님을 야 하나로 풀지 마라. 그냥 둘이 아닌 하나로 풀어라. 그래서 응? 둘이 아닌 하나다. 자기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둘이 아닌 하나님이다. 한 기운 한이치요. 한 권속이잖아요. 한 집안이고. 그죠? 여기 지금 김씨 손 들어봐요. 박씨, 이씨 다 각각 다르죠? 네. 거꾸로 추적에 들어가 볼까? 다 하나요. 뿌리가 김씨, 이씨, 박씨가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알고 보면 다. 그래서 종교 간에도 거기 나왔죠. 뭐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도교에서나 기독교에서 뭐 또는 과학에서 각각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름은 각각이지만 같다. 따로가 아니다. 이름에 속지 마라. 언어 명상이 돈공하다. 이름 이전에 그 자리가 있지 않냐. 그것을 이렇게도 불렀고 저렇게도 불렀고 김씨라겠고 박씨라겠다. 뭐 박씨가 박씨끼리만 계속 결혼해갖고 박씨나? 에? 엄마는 어디 가버렸어? 엄마는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이거 추씨도 있고 뭐 최씨도 있고 뭐 어? 별 성씨가 다 섞어져갖고 그거 하나인데 자식한테 부모님은 어때요? 큰 놈이 더 이쁘고 작은 놈이 덜 이쁜가? 똑같거든. 똑같아요. 이름이 각각이지만 내 자식이 부모가 볼 때 그 똑같듯이 이 우주만물이 다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부처님 볼 때는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연이라고 함부로 하고 어? 뭐라고 함부로 하고 동물이라고 함부로 하고 남의 나라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다 서로 연해져 있다. 나와 둘이 아니다. 나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를 올릴 때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법률응감지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법률이 다 뭐예요? 하나로 응해주신다. 아, 위력을 그렇게는 좀 크게 받아버려야지 이왕이면. 에? 육도사생이 다 알고 오면 하나거든. 우주만유가 결국은 한체성이요. 한체성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결국, 이 한체성이다. 결국은. 거기서 각각 다, 뭐요? 유무초월호 생산문이다. 유무초월해가지고 각각 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각각 다 소자리로 나눠졌을 뿐이다. 본래는 다 하나다. 하나다. 그런 이야기죠.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은 성품인 줄 알며 그랬습니다.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재불조사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다르죠, 분명히. 그죠? 대종사 인물도 좋고 좋잖아요. 예? 우리가 수만 생을 오고 가고 살면서 본래 똑같은데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근본은 뭐냐? 즉 유정물은이에요. 전부 유정물이거든. 재불도 조사도 범부도 중생도 전부 유정물은 무엇이다? 전부 다 성품이 같더라. 마치 뭐와 같냐? 강에 비친 달, 뭐 컵에 비친 달, 냇물에 비친 달, 어? 흙탕물에 비친 달, 그 달이 그 달이더라. 응? 다 똑같아. 큰 바다에 비친 달이라 해서 뭐 본래 달이 다른 달이 아니다. 이 성품이 참 나인 줄 알면 좋은데 어떠세요? 성품이 난 줄 아세요? 돈이 나냐? 돈이? 이번에 지금 뭐 장관이 못 돼갖고 배 아픈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 조각에서 지금 에? 아따 그렇게까지 그 참 공인이라는 게 쉽지 않대요. 보니까 온갖 그냥 막 있는 것 없는 것 막 어디서 찾아갖고는 그냥 너 이랬지 않냐라고 막 그 뭐 장관 후보자한테 그냥 막 들이대는데 에이씨 난 안 해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만 나 같으면 그냥 에이씨 더러워서 내가 뭐 해먹으려고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내가 혼냐 그럴 것 같은데 악착같이 해라고 그러대 그 사람들 응? 우리 단장을 하면 서로 안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막 서로 올란다고 그러죠 공심이 장해서 그러죠 어? 공심이 장해서 어? 국가를 위해서 어. 보통 사람 에너지가 대가를 지불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 명예를 지불할 때 이익이 주어질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이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 이 자리를 알 것 같으면 그거 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내가 부처님 앞에 쫄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쳐다보면서 무시할 것도 없다. 다 한 성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내가 고개 빳빳하게 잘난 척할 것도 없다. 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누구나 닦으면 다 성불할 수 있다. 왜? 본래 본자 구족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차별심에 빠지지 마시라. 에? 중생이라고 무시하고 뭐 인사하는 거 보면 웃겨. 종목사님 앞에 가서 그냥 머리가 그냥 땅에 갈 때까지 인사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 볼 때 그냥 그것은 재불조사 범위 승패음 놓아버린 거예요. 물론 더 이렇게 그 안에 하지만 평등한 가운데 구별이고 차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대를 여의지 않고 속은 거예요. 근데 평등을 놓아버리고 대를 놓아버리고 구별과 차별만 있네. 이 사람은 아까 이 진리를 각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깨쳤냐 안 깨쳤냐 또는 내가 그것을 허냐 안 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 차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교무님 나는 이생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 말인지 아세요? 이생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우리는 영생이고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도 그 완전히 뭐죠? 예? 현의지상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